안녕하세요. 저는 스페이스 공감은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너무 서보고 싶었던 무대여서 큰 영광을 가지고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지나간 시간 속에 홀로 나만 변했나 봐요. 제가 공감 무대에 들고 온 곡들 모두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곡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제가 살아가는 가치관의 방향 같은 거를 다 담은 곡들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인 것 같아요. 가서 두려워 말하지 않아 다면 좋았을까
이대로 나머진 사람이 된 것 같아. 나는 그저 마음 하나를 빌린 건데 많은 사람 지나쳐도 난 멋진 사람.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늦게 인지를 했더라고요. 부모님이 음악 해봐 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제가 아, 나 음악 좋아하는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. 이쯤 되면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조차 알고 싶은 마음 하나 없고 어떤 것들
우선 좋은 점은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, 표현에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,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선을 두고 가사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안 좋은 점은 그런 곡을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마다 제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나는 언제까지 곡을 계속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저 스스로한테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고 걱정이 계속 커져가는 것, 곡이 쌓여가는 게 커질수록 손의 모습들 여전히 떠도는지도
제 미니 앨범 타이틀 곡이에요.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우리인데 사실 무조건 제가 겪은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뭔가 공감을 하려면 제 입장에서 국한돼서 설명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시선에서 해석할 수 있게 조금 더 다치지 않은 가사들로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지금 뭔 생각?